활동할 때보다 더 노래를 잘한다라는 거. 현재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어요?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저런 친구분이 계셨군요. 네. 저는 박준식, 네, 박준식 신랑의 주변에 저런 좋은 친구분이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네. 정말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네. 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인 축가가 남아있습니다. 축가가 남아있는데, 아까 신부 아버님께서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의 축가 역시 신랑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한번 그냥 네,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저희 지인들은 항상 제가 축가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곡입니다. 제가 아껴둔 곡이고 가사 제가 결혼식 사회에 다녀본 중에서 가장 멋진 축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신부가 막 우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네, 신부 입장에서는 그 10년 동안 연애했던 그 장면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또 다음에 인사해요. 노래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수에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음원으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들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과 양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